산 깊고 골 깊은 강원도 정선. 어찌나 험한지 다람쥐도 한숨 쉬며 걷는다는 오지 단임골로 떠납니다. 계곡이 진짜 끝도 없이 가네요. 굉장히 깊은 산속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끝나는지.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안성맞춤. 포기하려던 그 순간 을단지 판채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세요? 계세요? 네. 깊은데 집이 있네요. 해발 700인데 아무도 안 살아요. 아, 그래요? 예. 사방 3km 아무도 안 살아. 배추 저기 200포기 오늘 김장해야 됩니다. 늦가을 오지에서는 배추도 꽃처럼 피어납니다. 빨리 와봐. 설명 좀 해줘봐. 나 혼자 힘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집 매우반장입니다. 아, 매우반장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부부는 12년 전 도시에서 이 산골 오지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통나무 옷 입은 흙집 한 채를 지었지요. 저희 집은 이렇게 살아요. 우와. 윤정 씨는 인적 드문 이곳에서 흙집을 사람 온기로 채웠습니다. 어디 하나 부부 손길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공간. 이 테이블은 산골까지 찾아오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 들여놓은 밥상입니다. 그중 윤정 씨가 가장 아끼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자랑하고 싶은 건 여기 여자들의 로망, 벽난로. 이 벽난로가 두루 사랑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요. 벽난로가 여기에 물통이 들었어요. 그래서 벽난로를 저기 불을 떼면 옷으로 방바닥이 따뜻해집니다. 아, 그럼 이게 보일러 역할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거 왜 만드신 거예요? 좋다고 그래갖고 해달라고 해서. 느낌이 사랑꾼이신데요? 사랑꾼이죠. 나이 먹었는데 산속에 둘이 사는데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막아야죠.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희 집에는 그 여자 디자인의 그 남자 제작. 또 하나의 흙집 소품이 있습니다. 자주 못 가요. 그래서 이 콩나물이에요. 우와. 이렇게 겨울에는 콩나물을 길러서 먹어요. 쥐눈이 콩나물은 오지 사는 윤정 씨네 산골 비상 식량. 계곡물 퍼날라 정성으로 키웠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남편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사는 게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산속 집 콩나물 시루에서는 행복도 같이 자랍니다. 그 행복 위해 한몸 불사르는 사랑꾼. 여기 배추는 성공작입니다. 이거 비료 한 번, 농약 한 번 안 죽었다. 하늘의 맹세코. 아침마다 젓가락으로 벌레 잡아가며 자식같이 키운 배추 수확하는 날입니다. 맛 좀 볼까? 읍내 사는 후배까지 지원군으로 불렀답니다. 빨리 와! 고맙습니다, 형님! 빨리 와! 네. 여기 오면은 우리 형님 네 분이 맛있는 거라 기가 막힌 아주 별미를 또 제공해 줍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번개같이 달려오죠. 예. 노동의 대가는 맛난 시골 밥상. 하나 그 별미는 쉽게 맛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형님, 나 죽겠다. 예? 나 죽겠다. 김장 사 먹자! 어, 사 먹자! 못 살겠다, 이거! 갑니다. 마지막 차 갑니다. 산골에서는 갓 수확한 배추들이 줄지어 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산골 통나무 집만의 전용 수도가 옹달샘입니다. 저기 또 사람 없지? 여기도 없지. 여기 서울 딱 벗고 뭐 이렇게 또 아무도 안 보지. 그러면 근데 그냥 들어갔는데 팬티를 안 입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머나 진짜. 어머나 창피해라. 깊은 산속 옹달샘을 누가 먹나 했더니 현재 씨와 윤정 씨는 이 옹달샘으로 김장을 다 한답니다. 절인 배추 사들이는 도시의 김장에서는 하얗게 지워지고 만 순간 자급자족이 삶의 전략이라는 산골집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풍경입니다. 깊은 산 속에 가장 메인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뭐예요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나와요. 들어갈 때는 맨정신으로 들어가는데 해롱해롱 해야지 여기에서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기 전에는 못 나가요. 아, 그래요? 네. 우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집 자랑거리. 그 흔한 배달 식당 하나 없는 산 중에서는 삼시세끼 먹는 일이 대사 중에 대사. 돌아서면 밥 짓는 게 일입니다. 이건 곤두레, 이건 5년 된 묵은지. 통나무집 안주인 윤정 씨가 고른 늦은 점심 메뉴는 가마솥 곤두레밥. 오늘 잘 떼주세요. 이제부터는 굴을 관장하는 사랑꾼 현재 씨 몫입니다. 이 가마솥밥은 굴 조절이 이거야. 이게 산속 12년 차라 네. 할 수 있는 거지 네. 당신들은 못해요. 네. 가마솥밥은 냄새로 먼저 먹습니다. 곤두레밥이 완성됐습니다. 고소한 밥내가 온 부엌에 꽉 들어차면 이제 입으로 먹을 준비가 다 됐다는 겁니다. 한 숟가락 더 넣어야 될까? 아, 더 넣어야 밥 위에 얹은 건 모두 이 산중 텃밭이 고향. 깊은 산골이 밥 한 그릇에 헤쳐 모였습니다. 도시세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맛을 할까? 응? 모르지? 그래, 신선이 따로 있냐. 이게 행복이지. 와. 가자. 이것도 저희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 밭에서 나온 우리 집의 하이라이트예요. 무릉지. 어머 이거 파서 어떻게 했고? 불이 너무 세서. 후식은 노릇노릇 가마솥 누룽지. 너무 맛있어요. 바깥에 사 먹는 가지가 저리 갈아요. 오도독. 산골 밥상은 귀로도 먹습니다. 늦가을 산골엔 저녁도 바람도 이르게 찾아드는 손님. 그 손님 상대해 주리가 바로 이 벽난로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겨울방학이다. 이야. 통나무집 겨울방학은 불멍 대신 연기멍. 연기가 그냥 너무 예뻐. 난 저런 풍경이 너무 좋더라. 이뻐. 거기서 가슴도 새롭고 뭉클하고 어떤 때는 눈 올 때는 그냥 또 시큰 코도 시큰다하고 응? 그래요 그만 저기 남들이 약 올린다 하니까 그만 물어봐요. 영영 보고 살 수 없을 줄 알았던 꿈에 그리던 풍경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볼 수 있는 호사. 아니 내가 지어도 부부는 지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래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삼삼오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얼마나 그 옛날 맛이야. 여기. 230포기 배추인데 김장하는데 네. 식구는 두 명이요. 네. 배추가 이쁜 사람한테만 가. 식구 둘의 김장 배추가 자그마치 230포기. 오늘 산골 옹달샘이 북적이는 이유입니다. 그 많은 배추 곱게 양념 옷 입혀주러 지인들이 총출동했거든요. 1년 두고 먹을 산골 비상식량의 맛을 좌우하는 건 김치 속 양념. 맛있어요. 김치 속 넣느라 두 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여인들 위해 사랑꾼 현재 씨가 나섰습니다. 김장이 1년지 대계라면 산골 밥상 차리는 일은 1일지 대계. 손님들 굶기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저거 찍어서 태워서 한대. 황기. 엄나무. 저기 집된장. 카레에 강황까지 넣어 잡내 쏙 뺀 돼지고기는 오늘 산골 밥상 대표 메뉴입니다. 김치 속에 굴과 수육은 약방의 감촉. 빠지면 섭섭하죠. 빨리 앉아. 이제 앉아서 이제 드시죠. 이것 마셔. 내가 세 개만 더 많이 드셨습니다. 산골 다. 산골 밥상이 사실은 뭐 반찬 얼마 안 되는데 사실 굉장히 정갈하거든. 그렇게 깨끗하고 맛있고. 응? 게다가 종일 고되게 일했으니 시장까지 거든 한상. 이보다 더 맛깔날 수가 없습니다. 내일 또 이렇게 드실래요? 내일 또 하러 올게 이거. 다시 담았던 거 빨자 그럼. 어? 너무 맛있어서 하는 소린데 진짜 내일 또 오고 싶어 이거. 제발. 이것이 한 번 맛보면 또 오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산골 밥상의 매력입니다. 다시 깊은 산골 통나무집엔 둘만 남았습니다. 여기 이제 손님들 오면 잠자는 방. 손님들은 세상 근심 잊기 위해 머물고 부부는 산골살이 쉬임표 찍으러 찾아오는 곳. 다락방의 백미는 전망 명당 발코니입니다. 차도 마시고 비 오는 날은 또 이렇게 앉아서 빈대떡 부쳐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피디님 저 비 오는 거 보여드릴까요? 비 오는 거요? 네. 여기 비가 안 오는데요? 우리 집은 비 올 수 있는데. 얍! 얍!
꾸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 부부는 오늘도 산골에서 깨고 싶지 않은 꿈을 꾸는 중입니다.